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초호화 전관 변호인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별들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들에 나왔고요. 초호화 전관 변호사들의 맞대결.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은요. 자, 홍승현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미연 변호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 후보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반해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은요. 최재형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의원이었고요.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양쪽 모두 다 거물급 변호인, 스타 변호사들을 내세웠습니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과한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야, 이거 뭐 초호화네요, 초호화. 그게 이제 홍승면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83학번 때 전국 수석했어요. 그래요. 학력고사 딱 하나 틀려가지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도 수석 졸업했고. 네. 그래가지고 좀 전에 앵커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선임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있는데 선임 재판연구관하고 수석 재판연구관하고 대법원의 수석 재판연구관은요 대법원 모든 판결을 다 보는 자리거든요. 그걸 갖다 다 보고서 써가지고 대법관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승면 그 수석 재판연구관이 그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그때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홍승면 수석을 갖다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른 재판 연구관들한테 야 니네들 홍승면한테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소심에서 실질적으로 패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홍승면 부장판사 이제 개업한 다음에 삼고 초려해가지고 제발 대법원에서 우리 사건 맡아달라. 그 다음에 요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됐지만 홍승면 부장판사도 대법원장 후보였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아주 그냥 뭐 그 어마어마한 분이고 반면에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최재형 그 의원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법원장 하셨으면 훨씬 더 잘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최재형 그 의원하고는 그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법원장도 같이 하고 커리어가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그 의원은 감사원장 가시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대법원장급이다. 그렇죠. 거물급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대법원장하고 굉장히 굉장히 가깝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 먼저 홍승면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선임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최재형이다 이렇게 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대법원과 굉장히 친근한 대법원 라인인데 그렇죠.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워낙 이제 센 분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적절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변호사들은 굉장히 센 사람들끼리 맞붙었다. 자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어하는 내용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노태우 비자금의 주인을 다루고 싶어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 5월 2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상고 이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300억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받았더라도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은 잘못이다. 라는 부분을 다퉈보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상당 부분의 재산 기여가 인정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부로부터 상당한 비자금이 유입됐다. 이 부분을 2심에서 인정해서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막대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선 노소영 관장이 부친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저 비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부분을 다퉈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1990년대 초반에 그 당시 SK가 선경이었는데 선경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 2000년대 핵심 미래 전략 사업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이동통신, 또 하나가 증권업이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선경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데 그 인수하는 자금이 무엇인가? 거기에와 관련해 가지고 요번 재판 과정에서 네. 김옥숙 여사가 약소금 사본을 갖다 딱 제시를 했는데 50억짜리 6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 돈 가지고 태평양 증권이 인수가 됐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측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수 자금은 그냥 계열사 자금을 모아가지고 태평양 증권을 인수한 것이다. 그랬는데 대법원 그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돈이 인수됐다라고 하는 그 자금을 그 뭐야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억의 행방이 어떻게 조성된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 측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려지기로는 대법원 3심에서는 네네. 뭐 2심과 1심처럼 디테일한 어떤 진위 여부는 판단하기보다는 2심 판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위주로만 좀 본다. 법리적으로만 네.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관례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300억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자락 까는 거죠. 뭐라고 한 자락 까느냐. 만약에 300억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 비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재산이 증식된 것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가 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신문에 나온 거 제가 딱 봤더니 재미있는 주장을 펴요. 뭐냐면은 약소금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약소금 뭐냐.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증여했다는 게 아니고 빌려줬다는 거 아니냐. 채권 채무 관계 증서 아니냐. 이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적 판단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변호인단 SK의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양가적인 모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안 받았다. 근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한 비자금이기 때문에 이 뭐 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인데 네네. 받았다와 안 받았다가 주장해서 지금 같이 나오는 부분 네네. 법리적으로도 흔한 일입니까? 뭐 이게 주의적으로는 안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받았다. 그런데 설사 혹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주장은 그 돈은 불법 정치 자금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과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 예.